블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차가 들어올 겁니다. 가겠습니다. 저 왼쪽 차, 요 차요. 요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네요. 대 들어와, 들어와. 근데 저 승용차가, 으아! 아, 요 차, 요 차, 요 차. 아씨, 거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나는 요 차한테 양보를 해줬고, 들어와, 들어와. 근데 양보할 때 확실하게 양보를 좀더 해줬더라면 아쉬움 좀 있지만은. 근데 요 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요. 그러더니 저 트럭 앞으로, 여기서 저 차가 들어오니까 앞에 트럭이 멈추고 나는 트럭을 들이받고 저 차는 유유히, 예. 자, 요 차. 저 껴들은 차, 앞에 트럭, 블박차.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트럭 30, 블박차 70이래요. 그래서 이 차는 거론을 안 한대요. 분심에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것은 좀 제가 결정문을 못 봤어요. 아마 요 차랑 관계에 있어서는, 네, 블박차가 확실하게 양보를 한번 해줘서 확실하게 좀 해주지. 한번 들어왔으면은 내가 들어오는 걸 갖다 오케이 했으면 내가 확실하게 안전거리 지켰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또요 차는 저 차가 들어올 때빵 해서 못 들어오게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래서 요 둘 관계 30대 70이다. 그래서 질문자는 이 차는 완전히 빼버렸다는데요. 이 차는 아마 분심에서 요것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된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차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왜이 차는 뺐나요? 시청자 투표. 2차, 트럭, 블박차.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1. 실선에서 끼어든 SM 승용차. 2. 트럭, 3. 블박차. 투표 시작. 그렇죠. 네. 2차가 제일 잘못했죠. 그래서 블박차가 트럭에 대해서는 물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분심에서 70대 30이래요. 네. 그리고 블박차는 요차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죠. 요차가 주범입니다.